Hello, I'm Alex.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some expressions we can use in a restaurant. When we are having food in a restaurant, sometimes we get to find some stuff like hair in it. Or sometimes the food we are having is too salty or not salty enough. So let me show you some expressions you can use in this kind of situations. 우선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을 발견하면 종업원이나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저기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상대가 여러분을 쳐다보게 만들고 싶으면 저기요라고 하면 돼요. 저기요. 저기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머리카락이 아니고 정확히 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저기요, 음식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저기요, 음식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음식이 너무 짜거나 싱겁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기요, 음식이 너무 짜요. 저기요, 음식이 너무 싱거워요. 저기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저기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음식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음식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음식에서 뭐가 나왔어요? 음식에서 뭐가 나왔어요? 저기요. 음식이 너무 짜요. 음식이 너무 짜요. 저기요, 음식이 너무 싱거워요. 음식이 너무 싱거워요. 오케이, that's it for the day. Thank you for watching. Bye bye.